말 그대로 이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 이제 아버지가 허엽이고 탁난 문장가였다.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허엽은 그 호방한 기운이 여기 있는 재능이 있는 허난설원에게 어떻게 보면 남자와 똑같은 교육을 시키게 하는 배경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개방적이시죠. 또 하나는 그녀의 놀라운 천재성인데 그건 그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어른들이 모여있는데 허엽하고 뭐 오빠들. 그 오빠 호봉이 12살 위에요. 완전 엄청나요. 하장하장 그 딸아이가 이렇게 오면 귀여워요. 뭘 가지고 온 거야. 아버지, 오빠들 이거 보세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제가 쓴 시예요. 8살이? 네. 그 시를 봤어. 허엽이가 떨어뜨릴 뻔한 시를.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잘 써서? 그 옆에 있는 이제 호봉이 아예 아버지 뭐예요? 그랬다 그냥 다 되게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광한전, 대공로, 상량문이에요. 상량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신선들이 사는 그 이상세계에 자기가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대공로라는 누각도 만들어져. 근데 그 누각을 처음 만들 때 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테이프 끊고 삼합법 하는 거. 기공식 같은. 그 기공식이 상량식인데 8살이 내가 아버지 신성기에 초대받아서 상량문을 지어받친 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문을 읽어봤거든요. 8살짜리 아이가 쓴 글이 아니야. 너무 궁금하다. 음노라, 구름 수레는 빛과 모양의 경계를 넘었고 은빛 누각에 해비치니 노을 젖은 기둥은 미혹된 티끌 같은 세상을 벗어났구나. 음악을 연주하니 난간 옆 어린아이가 춤을 추는데 영롱한 보물이 신선의 옷자락에서 떨치고 반짝이는 별빛과는 머리에서 꾸미개로 빛을 내는구나. 복으로 장식한 석갈의 끝은 햇빛에 빛나고 붉은 누각은 안개 속에서 우뚝하네. 비단창에는 별빛 흘러 구름 밖에 푸른 행랑이 펼쳐졌네. 우와. 이건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디테일하다. 이건 일부만 지금 발췌한 거잖아요. 일부만. 그게 한시예요. 한시. 한문으로 쓴 시. 우와. 한글 번역본이거든요. 한시로 이렇게 썼다고? 한자로. 한자로. 그러니까 진짜 이 감동을 생생히 느끼려면 우리가 그만큼 한문 공부를 하고 봐야 돼. 와. 기가 막힌 진짜. 한시로 보면 진짜 놀랍겠다. 어떻게 8살짜리. 나는 몇 개 뜻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한글인데도 저도 몰게요.